얼마나 합니까? 가격 빼고요. 저 미수라는 여자예요. 이반오프는 2년 전부터 손을 심하게 떨었죠. 알코올 중독으로. 붓터치가 엉망인 그림을 그 가격에 산 겁니다. 작가 이름만 믿고요. 이름 가격으로 가치를 논하는 건 쉽죠. 아무 정보 없이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은 아무한테나 없으니까요. 이솔 그림 구매 의뢰인. 아, 경매장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매장 말고 우리가 또 만난 곳이 있었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 의뢰인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컬렉터의 정보보... 차시안 씨죠? 차시안이요? 미안합니다. 네? 뭐가요? 엄관장한테 이번 오프 작품 얘기했어요. 낙찰받은 그림 어딨냐고. 그래서... 아, 그래서 때렸구나. 괜히 괜찮은 척했네, 창피하게. 송큐레이터. 잊어주세요. 저도 잊을 거니까. 일어나시죠. 네. 아까 내가 한 말 좀 더 생각해 본 게 어때요? 아까 일이 너무 당혹스럽고 부끄러우셔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큐레이터 신상 정보 하루도 안 돼서 공개됐습니다. 가족, 친구, 다른 사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던 눈빛, 그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를. 안녕, 나 여기 있어. 난 언제나 이렇게 널 바라보고 있어. 안녕. 그냥 제 가설이에요. 피곤하실 텐데 주무세요. 네. 관장님, 관장님, 똑똑.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비밀인데. 그럼 와서 직접 누르시던가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겁니까? 화내냐, 무슨 엄청 정중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시던가 아니면 와서 직접 누르시던가. 좋아요. 가르쳐 줄게요. 노래해 주면. 노래요? 여기서요? 저 그럼 노래 부를 테니까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딴 말하기 없기? 펼쳐지는 마음이 내게 아닌 하이웨이 걸어가.
생각까지. 제각 스냅샷. 제각 스냅샷.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그럼 나하고 같이 나가요. 어딜요? 가보면 압니다. 30분 뒤에 주차장에서. 아, 예쁘게 하고 나와요. 정미 씨. 네, 관장님. 그 우리 사귀는 거 맞죠? 가짜로 말고 진짜로. 한국에서는 키스하고 안 사귀면 감옥 갑니다. 사귀는 거 맞죠? 진짜로. 방금 너무 사무적이어서. 아. 그냥 이름 부르는 건 어때요? 라이언? Hey, Ryan? 아, 이거 좀... 편하게 부를 호칭 같은 거 없나? 뭐, 편하게 부를 호칭이라면 뭐... 사자새끼. 그냥 제가 편하게 부를게요. 내일 봐요. 사랑스러워 때론 이상해 너조차도 널 다 모른다니까. 왜요? 너무 예뻐요? 오늘은 뭘 먹여야 되나 생각한 중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새침하게 다 숨겨봐도 아마 좀 보면 smile again 나의 계절 돌아 성동미의 서울 야경 투어 제2탄. 1탄은? 했잖아요. 성동미의 펜트하우스. 아. 아, 관장님한테 서울 야경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야경 좋은데요? 예쁘고. 그쵸. 내 옆에 앉은 여자는 면허도 없고. 면허 왜 안 땄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몇 번 떨어지고 포기한 건 아니고? 아, 혹시 제가 운전하는 차 타고 싶으세요? 그럼 당장 시험 등록하고 올게요.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그런데도 좋아해요? 덕미를? 네. 덕질하는 덕미 씨의 모습, 그 아주 열정적인 모습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봐봐, 내가 말했잖아. 난 덕질해서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가 연애 못해서 덕질 못하게 했어? 다치고 들어오니까 못하게 했지. 얘 고3 때 팔 부러져서 들어온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재수했다고. 그게 엄마? 아이돌 공연 갔다가 팔 부러져서 왔답니다. 우리 딸 이해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몸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여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추운데 갖다 버려요? 목은 왜 저래요? 목이요? 그 무식한 은기가 잘랐어요. 진짜 저보러 온 거예요? 대박, 나 지금 개탄 기분이에요. 덕후는 개를 못 탄다면서요? 그니까요. 그만 가볼게요. 얼굴도 봤으니까. 저 진짜 보기만 하러 온 거라고요? 충전 됐어요. 자는데 미안해요. 들어가 봐. 그 순간이 생생하게. 그래서 잡은 손을 놓는 게 싫거든요. 혼자 남겨져서 그 기분을 감당하는 게 싫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동미 씨랑. 자, 이렇게. 와, 어쩜 일단 손도 예뻐요, 그죠? 자, 이제 내 거 다 됐으니까 관장님께서 제가 그려드릴게요. 화냈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자, 혜선 되게 예쁘다. 예술작품 같지 않아요? 좋은데요? 모노 아트 갤러리 걸어주세요. 고민 좀 해보자. 언제 왔어요? 전신은요? 길 케이 끝내고 바로 왔어요. 덕미 씨 너무 보고 싶어서. 끝나고 내가 간다니까. 나 이렇게 만든 게 누구게요? 사실 나도 간당간당 했어요. 보고 싶어서. 형 덕미 씨? 네? 덕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덕이시네요? 싶어요? 네.